미국 수학 클리어메스로 우리나라 수학 과정을 영역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수감각 편입니다. Okay, Zoe. Let's help this hamster get to that pumpkin. 숫자, 점 규칙, 숫자 구조를 사용하여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숫자를 잘셀수 있습니다. 숫자의 가장 기본 배열을 익힙니다. 숫자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숫자와 매치된 파이프 모양에서 배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Let's find a path through the hive. Count by one. 다양한 간격과 방향으로 숫자를 셉니다. 시작 지점은 계속 달라지며 1, 2, 5, 10씩 숫자를 순서대로 세고 뒤로도 세며 수의 감각을 키워나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서 수 감각이 정말 많이 자라게 됩니다. 47, 48, 49, 50, 51. Guide the jelly through the path to make the right amount. Then we can start decorating. 다양한 시작점에서 2, 5, 20, 25씩 수를 띄어세며 자연수의 곱셈과 연결되어 곱셈 법칙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를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값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Let's help Dinah and the Weedleys harvest all of the crops. 모양과 색상을 결합하여 새로운 평면 도형을 만들면서 곱셈의 원리를 터득해 갑니다. 띄어세기, 묶어세기가 결국 곱셈과 연결되는 과정임을 아이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레이드 3에서는 곱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워나갑니다. Let's help package the correct amount of crops into the bags. 동일한 수 또는 동일한 양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반복된 덧셈을 사용하여 나눗셈을 배워나갑니다. 눈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나눗셈이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학 과정과 비교하여 클리어메스의 수 감각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미국 수학 클리어메스로 탄탄한 수학 실력을 길러보세요. 감사합니다.